좋은 키워드 시장을 관통하는 어떤 재미있는 키워드들이 또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김민수 대표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자력갱생 원자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원자력, 오늘 원자력 관련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요즘 뭐, 에너지는 알아서 잘 해결하고, 알아서 잘 충당해야 되는 전 세계의 이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지, 김민수 대표님께 좀 힌트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뜻을 되게 멋있게 해석해 주셨는데요. 네. 원자력으로 끝나서 그냥 자력갱생이라고 한 겁니다. 네. 그냥 라임을 맞추느라고 그랬고요. 네. 저도 그냥 잘 포장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원자력 쪽은 계속 최근 들어서 뭔가 수급이 계속 붙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작년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올해는 별 재미없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제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워렌 버핏 선생님도 예, 옥시덴탈을 더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들 특히 지금같이 이제 글로벌 다자주의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각자 도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차원에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 단순하게 수입하던 뭐 LNG나 유가를 원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배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신재생 에너지나 또 이제 원자력 발전이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3월 달에도 이제 신한울 3, 4, 5기 이제 본 계약 나와서 국내에서도 모멘텀 계속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 정책 자체가 탈원전이 아닌 이제 원전 육성으로 가는 분위기 쪽에서 앞으로의 기대는 계속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폴란드 원전 계약 관련돼서 본 계약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또 여러 가지 수주를 받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연수에 맞춰서 또 이제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유럽 쪽의 체코나 영국, 게다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중동까지도 계속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주가 나올 가능성,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쪽에서 이에 따른 수주 가능성들도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원전이 갖고 있는 강점이 상대적으로 기술력도 독자적인 기술력 쪽과 함께 물론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웨이스팅하우스와 여러 가지 좀 좀 소송권도 있긴 하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대통령 방미를 통해서 좀 해결될 게 아니냐라는 쪽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가성비와 기술력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들이 서서히 계속 부각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된 우리 모멘텀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랜만에 오늘 그러면서 원전주들이 좀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첫 번째는 두에빌입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지금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 맞춰가다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인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하게 되면 예전에 두산 중공업에 나왔던 변화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발전 설비 쪽에 강자죠. 게다가 담수 설비 그리고 또 주 단조품 쪽에 주력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원전에 들어가는 뭐 터빈부터 기술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산 중공업, 두산 건설 갖고 있다 보니까 건설 관련된 모멘텀 그대로 또 보유하고 있는데 이쪽이 그냥 단순한 건설도 물론 두산 건설 쪽에 있긴 하겠지만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는 쪽에서 계속 또 보강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회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쪽에 같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네. LNF와 손을 잡았죠. 그래서 LNF에서 발생하는 피해 파우더를 가져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털어서 이걸 가지고 또 소재 쪽 분리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또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한 밸류도 좀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한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2월달 중반부터 벌써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동참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먼저 선점하고 있는 이런 수급의 동향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패턴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김민수 대표님이 잘 털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을 또 원전 관련 종목 볼까요? 네, 또 털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한전 기술인데요. 한전 기술. 네, 장중에 상승폭을 키웠다가 조금 좀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약간 좀 오버한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추세 흐름들은 거래 증거와 함께 좀 맞춰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원자력 발전소, 수력 화력 발전소 이쪽과 관련된 설계 발전 설비 이쪽에 강점이 있는데 세계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자로 개통 설계부터 종합 설계까지 원전까지 모두 다 수행했던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치는 좀 더 부여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이런 쪽에서 이번에 한국형 원전이죠. APR-1000 네. 쪽에 대해서 체코 수주를 위해서 중형 원전급 정도를 이제 표준 설계 개발했고 게다가 유럽 사업자 요건의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동유럽 쪽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강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변화 계속 체크하면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전기술까지 두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전기술은 오늘 79,900원, 거의 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일단은 윗꼬리를 좀 달고 오늘 7%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키워드, 자력갱생 원자력 키워드를 두 분께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김진경 본부장님은 원전 관련 종목 어떤 거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보성파워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신고리 3, 4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원자력 플랜트 철골 제작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 굵직한 전력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면서 원전 관련주로 알려진 상황이고요. 뭐 이외에도 신한우 1, 2기 철골이라든지 또 신고리 5호기 또 6호기 이제 철골과 같이 과거 입찰 수주에도 성공한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력들이 바로 원전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보성파워텍의 경우도 이 원전주 다른 여타 원전주 대비해서도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주들이 좀 들썩들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뒤따라가는 원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는 워낙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성파워텍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보였었는데요. 이 ESS 시장 초기부터 이미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 또 이미 일본에서는 이 산업용 리튬 이온 그 배터리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역시나 기술력 또한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난해의 경우는 이 필리핀 현지 기업과도 제3통신 사업자 통신탑 자재 납품 계약 체결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시장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만큼 이 원전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하겠지만은 이 새로운 사업과 그리고 해외 시장 안에서의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성파워텍의 경우가 오늘 3%대 현재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워낙 고점 대수 납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이제부터 바닥권에서 추세를 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121선을 돌파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높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